태연의 등장이 이건의 기억을 회복시킬까? 이신과 주연이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보일까? 네, 여러분, 이 영상에서 드라마 나쁜 기억찌개 9화 미리보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드라마 나쁜 기억찌개 9화에서 세안이 이건의 소속사의 언어통역사로 합류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는 세안과 이건이 매일 일터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신은 세안이 통역가로 일하는 것을 매우 걱정할 것이다. 이신은 세안이 이건과 계속 일하면 이건이 옛 기억을 떠올릴까봐 걱정하고, 이건은 이신이 자신을 다리에서 강으로 밀어 떨어뜨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신은 세안에게 이 직장을 그만두라고 강요하려 한다. 하지만 세안은 이건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녀의 첫 직장이고 세안의 부모님도 그녀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다. 다음 장면에서 이건이 주연과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건이 주연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지만 주연은 이건의 저녁 제안을 거부한다. 주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저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네, 주연은 이신에게 저녁을 약속했으므로 다음 장면에서 주연과 이신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화 중에 이신은 주연에게 형을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는 또한 내가 이건에 대한 주제를 꺼낼 때마다 당신의 눈에 반짝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신의 말을 듣고 주연은 곧바로 거부하며, 아니, 나는 이건을 사랑하지 않아. 그는 거만한 남자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주연은 계속 마음속으로 이건을 생각한다. 그녀는 자신이 이건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이건에게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건에게 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주연은 이건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날 그녀가 첫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건이 그녀를 떠날 것이다. 그래, 친구들, 이제 주연은 이건과 사랑에 빠졌고 그녀는 이건에게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음 장면에서는 세안과 이건이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이 나온다. 친구인 두 사람은 서로의 첫사랑이지만 어린 시절에 헤어졌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볼 수 없다. 저녁을 먹는 동안 이건은 주연을 언급하면서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건은 주연을 첫사랑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연을 어린 시절에 만났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헤어졌고 지금 우리가 만났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주연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세연도 첫사랑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건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연은 이 말을 듣고 내가 주연의 입장이었다면 너를 위해 죽었을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럼 친구들, 세연과 이건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알려주세요.